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BPR 2023에 게재된 Self Positioning Point Based Transformer 4-Point Cloud Understanding 논문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저는 박진영이고요. 이 페이퍼의 저자를 맡았습니다. 먼저 저희 메소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어텐션을 사용하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어텐션을 사용하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로컬 어텐션과 글로벌 어텐션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기반으로 트랜스포머들이 형성되어 왔는데요. 포인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어텐션을 사용을 했고, 포인트 ASNL 같은 경우에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컬 어텐션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글로벌한 쉐입의 컨텍스트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글로벌 어텐션은 또 매우 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레인지 디펜던시 문제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둘다 함께 해결한 어텐션 모듈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퍼에서는 SP 어텐션이란 거를 제안을 하는데요. 이 SP 어텐션은 모든 점과의 글로벌 어텐션을 계산하는 게 아닌 일부 아주 좋은 소수의 점과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스탠다드 글로벌 어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해결한 어텐션을 제안을 합니다.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 베이스드 어텐션 SP 어텐션은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인풋 포인트의 포지션 X와 피처 F가 주어졌을 때, 먼저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의 피처를 보이는 식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이때 G하고 H는 커널이 되는데요. G가 가지고 있는 커널의 의미는 어떤 스페이셜한 프록시미티를 고려하는 커널이고, H 같은 경우는 시멘틱한 프록시미티를 계산하는 커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인탱글드 어텐션은 결국 바이레터럴 필터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얻은 SP 포인트의 피처 위치,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인풋 포인트의 피처와 좌표를 가지고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 베이스드 어텐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사용된 CWPA는 이 채널 와이즈 포인트 어텐션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텐션과 다르게 각 채널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와이즈 포인트 어텐션을 저희가 어댑트함으로써 좀더 파워풀하고 플렉서블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 베이스드 어텐션, 즉 SPA를 기반으로 스포터 블럭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SPA가 글로벌한 쉐입의 컨텍스트를 포착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저희는 앞에서 언급드렸던 LPA도 같이 사용을 해서 스포터 블럭을 구성하게 되고요. Shape Classification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Segmentation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들과 유사하게 유넷 방식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댄스한 프리딕션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것과 같이 세 개의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Shape Classification, Part Segmentation, 그리고 Scene Segmentation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보면은 저희 스포터가 Shape Classification, Part Segmentation, Semantic Segmentation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ape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mean accuracy가 86.8, 그리고 overall accuracy가 88.6으로 기존
그 제일 두 번째로 잘한 포인트 넥스트와 비교해서 미라클리스트에서는 1%, 오버럴 어큐러시에서는 0.9%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파트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SP 파트 데이터셋에 대한 그 성능이 매우 세츄레이션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베스트인 포인트 넥스트에 비해 인스턴스 MIUI에서 0.2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고요. 씬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 저희가 제안한 스포터의 그 SPA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셀프 포지셔닝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 without SPA는 SPA를 사용하지 않고 LPA만 사용한 모듈, without self positioning은 SP 포인트의 위치를 그 저희가 제안한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를 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FPS로 위치를 정해줬을 때, without disentangled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disentangled attention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실험이고요. 보면은 각 컴포넌트가 모두 유의미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SPA가 efficient한지에 대한 그 비교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왼쪽 테이블을 볼 경우 그 GSA와 SPA를 비교했는데 이 GSA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저희의 CWPA 방식으로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플롭, 메모리, 스로우풋 그세 가지 컴포넌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모두 SPA가 월등한 성능 개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해서 스포터가 얼마나 efficient한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포인트 MLP와 웹서프에 비교해서 파라미터와 플롭에 대해서도 스포터가 매우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능도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퀄리터티브 어널리시스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먼저 SP 포인트가 진짜 어댑티브리 잘 로케이티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물체에 따라서 적합하게 잘 위치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그 점의 위치가 되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SP 포인트가 잘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Disentangled Attention이 실제로 어떻게 Attention 맵을 보여주었는지를 그 Qualitative Analysis를 통해서 Visualization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Spatial Corner를 썼을 때는 점 주위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Attention이 큰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하늘색 SP 포인트 주위에 근데 Disentangled Attention을 통해서 주위에서 본인과 되게 유사한 피처를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강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인탱글드 어텐션이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우선 이 페이퍼를 통해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합한 스포터라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 디자인을 했고, 이 스포터라는 아키텍처는 롱레인지 디펜던시 이슈와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태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셀프 포지셔닝 포인트의 베이스로 한 글로벌한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모든 점에 대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하지 않고 일부 점을 통해서 글로벌 한 어텐션을 할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스포터는 그세 가지 태스크에 해당하는 세 가지 데이터셋, SON, SMPart, S3DIS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셋,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